말하는 것보다 또 미모의 아나운서가 서울말로 하는 게 전화가 아나운서는 MBC 아나운서 정유진 아나운서고요. 저희가 또 모티리톤, 오늘은 모티리톤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간단하게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진입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많은 환자들이 기능성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의 생리적 원인을 조절해줄 수 있는 치료제 모티리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모티리톤의 작용 기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티리톤의 작용 기전은 5-HT4 세로토닌 항진 작용과 도파민 기량 작용을 가지며 동시에 새로운 메커니즘인 5-HT1 항진 작용까지 더해 내장 과감각, 위배출 지연, 위수능 장애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모티리톤은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 중 트리플 액션을 통해 복합적으로 소화 장애 증상을 치료합니다. 모티리톤의 효과에 대해 살펴볼까요? 모티리톤을 비글견에 투여한 후 위장의 통증 역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모티리톤은 용량 의존적으로 위장의 통증 역치를 높여 내장 과감각에 의한 통증을 감소시켰습니다. 모티리톤을 투여하기 전과 후에 위장 근전도를 측정한 동물 실험에서는 모티리톤이 위장의 운동을 증가시켜 위배출을 촉진했습니다. 모티리톤 경고 투여 후 위장의 부피를 측정한 동물 실험에서는 모티리톤 투여 후 위장 이완력이 증가해 위 부피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모티리톤 투여로 FD의 세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티리톤의 안전성은 어떨까요? 모티리톤은 동물 실험에서 심장 기능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모티리톤을 투여한 후 혈중 프로락틴의 농도 변화를 살펴본 임상시험에서는 비교약물인 이소프라이드 투여 시 유주 분비량이 증가했지만 모티리톤 투여 시 유주 분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도파민 D2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의 뇌 도달량이 적어서 중추신경계 기량작용의 위험도가 낮습니다. 모티리티 넘버원 모티리톤. 모티리톤은 트리플 액션을 통해 다양한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을 치료합니다. 다양한 FD 증상을 트리플 액션을 통해 치료하는 모티리톤에 대해 작용 기전부터 효과와 안전성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유진이었습니다. 초파 연구에 워크샵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주 쉬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10월 20일 엑스코 인터블 모텔에서 저희 제2차 영양신창 초파 연구회 주최 총회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약 30분 정도 참석하셔서 강의와 한번 실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우리 소개해 주신 강사분들,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 특히 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양민방 초파 연구회는 앞으로도 그 비슷한 형태의 한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또 초파 재배 학교에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뭐 따로 강의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잠깐 보고 말씀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선전했어요. 제가 경주 갔다 오고 진주 왔어요. 이번 주 진주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선이요. 잠깐. 네. 아 지난 그 토요일 저녁에 그 경주 블루원에서 이재중 원장님과 같이 이재중 원장님께서 그 경동네 강의하시고 저는 그 상북과 그 상북부의 기본 스캔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주로 이제 대구 경북의 개원이 선생님도 오셔서. 들으시고 현주원은 그때는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는 김대중 선생님하고 진주에 가서
상복부 두 번째 그 간의 재현 담당부터 상복부 행정 강의 행정도 있고 어제 공유는 이제 부산 경남에서 이제 하던데 그 부산 지역에 매진선이 좀 초판에 늦게 준비하고 9시간 정도 되어 도착하는 바람에 행정에서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왔습니다. 예. 요즘 손주혜 씨는 제일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강의가 있고, 그죠?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낭성신장질환 및 신장의 고형성 종괴에 대해서 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혜 선생님께서 강의 주실 거고, 끝나고 나서 청대 토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계 초음파 오늘의 두 번째입니다. 그 낭성 신장 질환과 신장의 고형성 강의를 맡은 우리내과 이은 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신장 강의 9월 5일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하고 보름하고 신지라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인성재 원장님 그때 강의 주시고 제가 두 번째 맡았고 앞으로 계속 비뇨기계 초음파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진행이 되길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신장의 병변에 대해서 초음파의 역할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낭성 병변은 일단 디텍션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은 뭐 그 낭성 병변에 신장이 있는 건 다 발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 특징을 가지는지 그냥 팔로우를 해도 되는지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예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초음파로 조금 그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솔리드 매스는 제가 총파로 이게 뭔지는 사실 전형적인 AMF이나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이 좀 우선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발견이 되면은 추가 검사를 권유하는 게 일단 총파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낭성 병변을 봅니다. 좌측에 잘 아시는 이제 C노를 가지는 내부 에코가 없는 뭐 심플 시스죠.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시스트, 셉툼을 가지거나 머리 두꺼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도 이제 그 중심에코 복합제 안에 시스트 리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파라펠빅 시스트 이런 경우도 있겠고, 세 번째도 낭성 병변을 보지만 이 경우는 이제 추적해 보면은 밑쪽에 펠비스가 늘어나 있고 늘어난 캘릭스가 이렇게 시스트 리전으로 보일 수가 있고, 더 트레이싱을 해보면은 어퍼 유레트에 이렇게 포스테리어 어퍼시 섀도잉으로 보이는 이 스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시트 변변이 아니고 하이드로네 프로시스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 뭐 이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됐긴 한데 월이 두꺼워져 있는 시트 리전이 역시 보이고 있는데 CT에서 보면은 인헨서가 보이고 있고 레프트 이날 펠미스에 생기는 트랜지션의 시에 이런 경우에도 시트 리전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 이제 역할은 이렇게 낭성 변변이 확인이 되면은 뭐 이런 제 좌측에 있는 심플 시스템은 그냥 무시하게 되겠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팔로우를 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감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솔리드 매스는 진단 자체가 어려운데요. 우리 아주 유명하신 조기현 선생님께서 찾으신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우측 신장 횡스캔 약간 오블릭하게 잘렸지만 시행했고 중심 에코 복합체 레트럴 포션에 이 하이퍼 에코이터 매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심히 안 보고 그냥 어떤 전화하면은 뭐 놓치기 쉬운 병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심 복합체가 하이퍼 에코이터 보이기 때문에 매스 자체도 이렇게 하이퍼 에코이터하게 보이고 있는데 잘 천천히 관찰하셔야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뭐 다른 추가 검사를 해서 CT를 찍어서 이제 RNA-CA로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매스는 이제 디텍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신장 초음파도 우리 상복부나 뭐 중수처럼 이제 표준 영상은 2011년도 14년도 그 초음파 실행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총 8개입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신문을 포함하는 좌측 우측 신장의 관상면
장축 영상을 각각 찍고 그리고 이제 상부, 중부, 하부에 횡스 캔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가운데 횡스 캔에서는 신문, 리날, 아테리 브레인을 유레트 이런 게 지나는 그 전후로 해갖고 이 횡단 연습 캔을 찍고 이 전후 또 좌우 직경을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게 기본 스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험 규정이 만약에 되게 되면은 또 다른 뭐 영상이 표준 영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2014년도에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이 키드니의 종단상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스캔 하면은 이제 조금 레터럴 포지션에서 찍게 되면은 나올 수 있겠고요. 아보도면 앞쪽에서 찍게 되면 이제 세지던 스캔으로 이렇게 촬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 레프트의 기드, 여기 이제 펠비스 쪽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상면 스캔이 되겠고, 이제 라이트와 레프트의 어퍼 포션, 횡스캔, 그리고 이제 중부의 횡스캔이 되겠고, 이때도 이제 리날 펠비스 쪽이 보일 수 있고, 좌우 직경과 전후 직경을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의 횡스캔, 이렇게 여덟 커트를 찍는 게 일단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표준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스 경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싱크 시스트, 컴플렉스 시스트를 살펴보고요. ADPK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다른 이제 낭성 병변으로 보이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플과 컴플렉스는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싱크 시스트는 이 셉툼이 없고 또 캐시피케이션도 보이지 않고 조파해보면 내부에 무이코로 보이고 월이 아주 진한 이런 스무단 월로 되는 것은 심플시스트고 이게 무시하시면 되고 팔로업도 사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컴플렉스는 이제 시스트 내부에 이런 셉툼이 보일 수가 있겠고 칼시피케이션도 보일 수가 있고 여기에도 뭐 이 두꺼운 이런 셉툼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신장의 낭성 병변을 이렇게 이별리지하는 시스템이고 원래 이제 콘트라스를 사용한 CT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초음파도 그 조영제를 쓰기 때문에 시 위에서가 나타나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까지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그네시 리스크에 따라서 다섯 개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 클래스 1, 2는 멀리그네시 포텐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로업이 필요 없는 이런 비나인이 되겠는데 클래스 1은 앞에서 보셨던 심플 시스트 셉툼도 없고 캐시피케이션도 없고 뭐 CT에서 인헨스도 되지 않는 이런 소견이 되겠고 초음파를 보시면 내부에 부했고 또 신 스무드 워드 가지고 코스요 코스 셰프 인헨스먼트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CT에서는 그 워터 덴스티에 가까운 그 10 하우스 피드 유니트 이하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피드 유니트는 이제 조형 점검을 하기 전에 CT에 그 방사선 흡수량을 보는 건데 물을 0으로 보고요. 그 뼈를 1000으로 보고 공기를 마이너스 1000으로 봐서 이렇게 또 덴스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지니어스 테스트를 보이고 인헨스먼트가 없다. 이런 게 클래스 1에 해당되겠고요. 클래스 2는 이제 시스 중에 셉툼을 가지는데 아주 가는 헤어라인 뭐 스윈 셉툼이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일 수 있고 파인 캐시피케이션은 좀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헨스먼트는 되지 않을 거고 요거와 더불어 갖고 이제 종파에서 이렇게 호모지니어스하게 내부 에코로 가 있는 30cm 미만의 병변도 클래스 2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CTS도 마찬가지. 2F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멀리그네시가 한 5% 내외로 있게 되고 멀티플 셉툼을 가지게 되고 또 약간의 인헨스먼트를 보일 수가 있고 캐시피케이션도 좀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30cm 이상의 호모지니어스한 내부 컨텐츠를 가지는 경우에도 그래서 2F 내지 뭐 3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조금 저도 잘 확실히 이해는 못한 부분입니다. 이 클래스 3로 넘어가게 되면 멀리그네시 퍼센트 50%를 넘기게 되고 이제 시커니 이레귤러 월을 보이게 되고 셉툼도 두꺼워지게 되고 또 파인이 아니고 스티칸 칼집케이션을 보이게 되고 또 인헨스를 하면 상당량의 인헨스먼트를 그 월이나 셉툼 쪽에서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조기지학적 진단이 필요하고요. 뭐 이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클래스 4는 100%의
멀리겐시 근데 100% 뒤에는 뭐 조금 85에서 100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멀리겐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클래스 3에 있는 이런 소견에다가 솔리드 노드럴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에 이제 클래스 4로 이렇게 분리하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 1은 심보이시스입니다. 그래서 헤어라인 아주 가는 이런 그 월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에코는 무에코고 셉툼이나 캐시피에이션을 동반하지 않고 역시 뭐 솔리드 컴포넌트도 없는 이런 경우 무시해도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카테고리 2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시트 내부에 좀 희미하긴 한데 파인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클래스 2가 되겠고 그리고 셉툼 여기 이제 이 우측에 보면 셉툼이 보이는데 아주 가는 이 셉툼이 뭐 이 소수의 어퓨 헤어라인 씬 셉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2mm를 기준으로 2mm보다 이렇게 작게 되면 카테고리 2, 넘게 되면 카테고리 2에 거나 3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멀리그네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플 시트나 시트 내부에 아주 이렇게 가는 몇 개의 셉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종파로 발견했을 때 뭐 추가 검사를 굳이 권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2F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5%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또 5에서 15%의 멀리그네시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레귤러한 또 노즐러한 캐시피케이션이 보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소프트 티슈 덴스티가 있으면은 그 상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있으면 안 되고요. 버티컬한 이제 헤어라인 신세툼이 가질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월의 스크니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F라 하는 것은 팔로우에서 나온 2F가 되겠는데 팔로우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6개월 만에 다시 재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 뒤로는 변화가 없으면 1년마다 해서 5년까지 최고 팔로우 하시게 되고 5년까지 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B9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우 할 때는 뭐 병변의 모포로지 체인지, 뭐 셉툼의 두께라든지 노듈이 생겼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고 전체적인 크기의 증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F 병변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캐시피케이션이 D간 이렇게 파인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있는 경우가 2F로 볼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멀티플로인 셉툼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전에 이제 하나 정도 몇 개 정도 있는 경우에는 2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세툼이 보면은 2보다는 더 위에 단계로 보셔야 되고 추가 검사를 권유하거나 팔로우 하거나 이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테고리 3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55% 뭐 이게 이제 논문마다 좀 다른데 여기서부터 50에서 75% 정도의 뭐 멀리그네시 포텐셜이 있다고 하고 시크니 이레귤러 월이나 세툼을 가지게 되고 반면 이제 이네이싱 되는 솔리드 리전이 있으면 그 카테고리 4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트이나 이 셉툼의 월의 두께는 2mm를 넘게 되고 또 이레귤러 캐시피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유니로큘러한 경우가 있겠고 멀티로큘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유니로큘러한 리전은 뭐 클리어셀 또는 파페리 이나셀 CA 중에서 인터넷이 시트 그로스를 하는 경우나 매시브 투머 네크로시스가 있으면은 이런 유니로큘러한 시트 리전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나인 중에는 뭐 인펙션이라든지 헤모로지 등에 의해서도 이 3 리전으로 유니로큘러한 리전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멀티로큘러 시트 매스로 보이는 경우에는 클리어셀 RCC 중에 멀티로큘러 시트 그로스를 하는 패턴이나 또는 이제 보다 조금 더 마리가지 포텐셜 낮은 뭐 이런 시트 네오플라즘도 이렇게 멀티로큘러로 보일 수 있고 비나인 중에는 뭐 시트 네프로마라든지 메스트 이런 것들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멀티로큘러 시트 메스로 보이는 카테고리 3에 포함될 수 있는 병변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 시트 내부에 D칸 이렇게 뭐 셉툼 캐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 2mm가 넘는 3가 되겠고 이 경우에도 월이 두꺼워져 있고 내부에 이렇게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카테고리 3지만 멀리그네시는 아닌데 헤모리지에 의해서 월이 더 좀 두꺼워지고 내부에 컨텐츠가 있는 카테고리 3에 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이게 앞에 보는 유니 로컬을 한 리전 이고 멀티 로컬을 한 그 리전으로 카테고리 3에 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티 리전인데 그 안쪽에 많은 로그이 있고 세트물 두꺼워져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3가 되겠고 도플러를 띄워보면은 이쪽이죠. 이 매스 쪽으로, 매스 쪽으로 도플러가 별로 증가되어 있지, 증가되어 있으면 카테고리 4로 보셔야 될 거고요.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3가 되겠고, 이거는 초지각대로 뭐, 멀티 도플러 시티인데 브로마 B9으로 감별이 되는데, 사실 이거 이제 그냥 총파나 또 뭐 시티까지 해도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학적 진단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앞에 보셨던 뭐 여기에 대한 약간 설명인데 멀티 로큘라 시티인데 브로마는 헤어라인 신셉툼을 가진 시티 메스, 멀티 로큘라 시티 메스고 페리페라이 또 커닐리니언 캐시피케이션을 가질 수 있고 일단 감별이 어렵습니다. 시티 RCC나 이런 걸로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바이옵시나 익시즌을 통해서 진단을 해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카테고리 3에 드는 것 중에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멀티 로큘러한 이런 실티 메스가 있고 셉툼이 중간에 좀 두꺼워져 있는 이런 소견이고 도플러를 띄워보면은 이 메스 쪽으로는 인헨서가 잘 안 되니까 4가 아니고 3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좀 생소한데 믹스드 에피셀리얼 앤 스트로마 투머 이런 병변이 있는 모양입니다. B9에 속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총판의 CT 등으로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3 이상이면 익시전이나 바이옵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B9 CT B9 투머고 바이패시 프로리퍼레이션 에피셀리얼과 스트로마 셀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 페리메니포저 부문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병변으로 합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역시나 그 시전을 해서 감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4로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뭐 레거니시가 되게 되고 수술로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카테고리 3에 드는 그런 내용에다가 솔리드 컴포넌트, 그 바디큐라이트가 증가되어 있거나 인핸스먼트가 되는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을 때 카테고리 4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전체적인 시트 매트에서 이쪽 솔리드 컴포넌트가 좀 편해 보이고 있고 이 도플러를 띄우면은 플로우도 증가되어 있고 CTS도 셉툼의 인핸스가 증가되어 있는 카테고리 4인데 이 경우에도 앞에서 봤던 이제 모리그네시가 아니고 B9도 나왔는데 결국은 그래도 제거를 해서 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4도 꼭 100%는 아니고 85에서 100% 정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거를 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멀티로큘러한 시티 메스가 보이고 있고 솔리드 컴포넌트도 중간중간에 좀 보이고 있고 도플러만 띄어갖고는 지금 그 플로우가 많이 증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2, 3나 4 정도 리전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CUS를 하면은 확실히 인핸스먼트가 보이고 있고 CTS도 인핸스먼트가 보여서 카테고리 4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ICC로 나온 케이스가 미나시 카테마로 바뀐 분이었습니다. 요거는 그 EFSUMB 유럽 종합의학회에서 이제 이 교육용 포스북에 이렇게 나온 또 내용도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했는데 이제 CUS를 하는 경우에 2F나 3 이런 병변을 감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에서도 B9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를 좀 보시면 2F에서 이제 에코제니시스트는 그 뭐 셉툼이나 월이 없단 두꺼워져도 이제 내부에 에코가 있는 경우에도 2F로 진단하게 되는데 이 CVS를 해보면은 도플러만 띄우면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내부 에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플시스트가 되겠죠. 헤모리지가 있는 이런 게 이제 구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2F 병변인데 이쪽에 보시면 내부 에코가 있고 이게 뚜렷하지 않은데 CVS를 해보면은 월의 인핸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2F 변경 중에 CUS를 해서 조금 더 진행된 위의 단계로 보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ICC로 리나시 카시노마를 진단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US가 이렇게 2F, 3 이런 병변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3 중에도 여기 보시면은 뭐 셉툼이 두껍고 심플 시트처럼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이
CVS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헤모로지에서 뭐 블러드 클러시나 이런 것들이 IPF의 컨셉툼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CVS가 역시 3병변을 감별하는 데도 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카테고리 4는 이렇게 뭐 식품 부분은 별로 없고 솔리드한 부분이 더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카테고리 4가 되어 있고 ICC로 이제 확정이 된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ADPKD는 뭐 잘 아시는 오토류마 도미넌트 그리고 이제 어덕트 PKD라고 부를 수 있고 뭐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시트가 양쪽 키드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도 그런 라운드나 오바일 쉐입의 시트가 있게 되고 그 시트 각각은 노멀 이내 파렌케마에 의해서 이제 분리되게 되고 그 월에 뭐 캐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정지할 수 있고 또 헤모리지나 인펙션이 되면은 오해도 두꺼워지고 인터넷프나 데브리 같은 것들이 플로이드에 보일 수 있는 이런 거고 헤모 다이라이시스 그 투수도 하는 환자에서는 이 ICC 이 프리발런스도 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케이스는 26세 된 여자분이었고 우측과 좌측인데 우측은 13, 또 좌측은 16으로 적혀져 있고 뭐 우측에도 멀티플 시트가 있지만 좌측에는 더 많은 이런 시트가 있고 정상 리날 파렌카이마로 분리되어 있고 이런 데 이제 캐시피케이션이 동반되는 이런 케이스면은 진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제 낭성 병변을 보이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캘릭스 다이버티큘럼이라는 게 일단 뭐 소개되고 있던데 이렇게 뭐 심플 시트처럼 보이는데 CUS를 보면은 이 펠비스 쪽하고 이렇게 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캘릭스가 이렇게 늘어나서 낭성 병변을 보이는데 50도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냥 단순 초파로는 사실 찾기는 힘든데 이렇게 뭐 다른 글을 해보면은 감별은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림포마 중에서도 체인지를 하면은 이렇게 시스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뭐 또 포기에는 그냥 심플 시스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림포마가 체인지를 해서 이렇게 뭐 보이는 케이스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는 혈관입니다. 바스큘라 말포메이션이 있을 때도 시스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도플러를 띄워 보시는 게 항상 낭성 병변이 있을 때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역시 뭐 리나 아트리 애뉴리즘이 있을 때 아트리에 이런 캐시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2F나 3에 컴플렉스 시스트로 또 오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도플러를 띄우면 당연히 컬러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있었네요. 파라펠빅 시스트 앞에서 아까 잠깐 케이스를 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네프로시스하고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습도 보시면 이게 이날 펠비스하고 연결이 없습니다. 파라펠빅 시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을 때는 이런 캘릭스가 같이 늘어날 수가 있고 펠비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유레트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도 두 가지를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메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리드 메스는 사실 진단이 되면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총파가 좀 제한적인데 제일 많은 이제 양성 종양 중에는 그 AML, NGO 마이오 라이포머가 있겠고요. 또 가장 많은 케이스가 우리 ICC, 리나시카시노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또 기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NGO 마이오 라이포머는 most common한 그 리나 튜머고 B9 류마이트고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모노티픽 에피소로이드 AML 거의 보일 기회는 없는 거고 매우 드물다고 되어 있고 PET 컨텐츠가 거의 없는 경우고 그 트라이페이직 AML에도 보시면 전형적인 클래식 타입과 또 PET4 스브 타입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브 타입 드문 경우는 RCC하고 이렇게 감별이 좀 CT까지 찍는 경우에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형적인 AML은 이런 하이퍼 에코이깡 라운드 메스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크기가 작을 때도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좀 커지면은 조금 헤테로지니어스한 모양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커진 경우에는 61세 남자하고 4.2cm의 AML로 판별된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운스피드 유니트가 -60 이렇게 이제 펫 댄스티로 보이는 거 가지고 좀 감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뭐 초음파는 없었고 이 CT하고 MR에서 PEP와 AML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조용하기 전에 약간 좀 다르게 하이퍼 댄스한 그 메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PET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CT에서는 그 하이퍼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바이옵시에서는 거의 머슬만 보이고 있는 스무드 머슬만 보이고 있는 이런 PEP4 AML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뭐 여기까지 다 판별하기는 좀 힘든데 메스가 있을 때 뭐 CT를 당연히 권유하시고 CT에서 RCC라고 판독이 혹시 되더라도 뭐 확실하게 환자한테 좀 설명하는 건 저도 뭐 좀 곤란할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한 40 정도 있었던 하이퍼에코이크한 메스였고 그 CT 판독이 RCC가 나 수술을 보냈는데 결국은 그 빈혈로 나오는 바람에 저한테 오셔서 계속 그 신장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경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100% 설명하기보다는 뭐 아무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서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 그 성인에서 여덟 번째로 흔한 그 RCC 예, 마리건지 중에 있는데 예, 성인 암의 한 2에서 3% 정도는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 유니얼 트랙에서는 가장 흔한 그 90%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스무 타입이 있습니다. 그 클리에스의 RCC와 파피러리 크로모포브라가 있다고 하는데 10에서 15%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예후는 예, 양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스무 타입을 좀 감별해야 되는 게 그 예후가 좀 달라지고 치료 옵션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감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클리에스의 RCC는 정형적으로 엑소파이팅 그로스를 하고 또 헤테로지니언스의 경우는 네프로시스나 시스체인지가 많기 때문에 보일 수 있고요. 또 그 투머 캡슐도 인터럽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이그레이드가 되겠고 반면에 파피러리 RCC는 발견되는 경우에 한 70%가 그냥 키드니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30cm 미만이 대부분이고 로우 그레이드를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렇지만 커지게 되면 40c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그 네크로시스라든지 체인지에 의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내부 에코를 보일 수가 있겠고요. 내부 생성을 보일 수 있겠고 가장 양호한 그 크로모포브 RCC는 뭐 웰스크라이브드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것들이 되겠고 뭐 시스체인지나 네크로시스는 흔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투머가 커져도 그 뭐 페리페라의 그 인피츄레이션 이런 것들이 좀 드물다 44% 미만이라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잠깐 보시면은 크리에스의 RCC는 가장 흔한 타입이고 뭐 도플러 레디오거나 CUS를 했을 때 퍼퓨전이 굉장히 좋고 이 주위에 그 키드니 코텍스 이런 것보다도 이 메스 쪽에 이 인헨스가 더 빨리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크게 커지면은 세 내부는 이제 네프로시스 정도에 되었고 퍼퓨전이 좀 있는 호모지네스하게 되고 반면에 그때도 이제 페리페라 쪽으로는 퍼퓨전이 증가되는 이런 소견이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는데 메스 내부에 시직 체인지 네프로시스 된 부분이 있고 클리어셀 RCC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50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메스가 있으면 무시는 못하실 테니까 뭐 추가 검사를 또 진행하셔야 될 거고 요것도 이제 클리어셀 RCC CT 사진이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 엑소파이팅 브로스를 하고 있고 내부는 좀 인호모지니어스한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프로시스 때문에 하이퍼텐스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있으면 저런 데 있던 없어서 뭐 파피러리나 크로포브는 이게 CT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파피러리 RCC 엑소파이팅 브로스를 하지만은 내부는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이고 있고 바이옵시에서 이제 파피러리 인헨스의 카시노마를 이렇게 진단되었고 마진이 좀 경계가 좋은 웨이스컴스크라이드 하이퍼바스큘라 정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좀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포버는 더 드문데 이거는 이제 크기가 많이 커져도 안쪽에 네프로시스라든지 시스체인지 같은 것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가장 좀 양호한 예후가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에 좀 뭐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많이 보셨던 사진이 건데 2017년에 저희 그 대구경북 개원대학교 총기학회 때 그 경북대 정승희 교수님께서 가져온 슬라이드 좋은 슬라이드 좀 다시 또 가져왔습니다. 이 위쪽은 보시면 이게 뭐 증상이라고 사실 아무도 얘기는 못하실 텐데 라운드암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ICC가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도플러를 띄워보면 내부로 이렇게 플러가 들어가고 있고 CT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나인으로 프라미넌트 크로마 버틴 증상인데 메스처럼 보이는 경우. 근데 요 밑에도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이렇게 메스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인헨스가 이제 그 컬러가 내부보다는 이 주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이고 있고 CTX도 실제로 트루 메스로 보여서 뭐 ICC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병변을 보고 그냥 뭐 괜찮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나인이 남았네요. 온코사이토마, 뭐 호산성 가려체포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비나인 중에는 두 번째로 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본 선생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키드니 메스가 있을 때 뭐 비나인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초파에는 하이포나 아이소에프릭한 솔리드 메스를 보이게 되고 30 미만일 때는 호모지니에서 커지면은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보일 수 있고 결국은 조직학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요. 모든 영상약증 검사로는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온코사이토마. 여기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CUS를 하면은 이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조형이 차들어가는 이런 소견으로 조금 감별도 할 수 있다는데 실제로 이제 총파로 이렇게 감별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에 아시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파이로네프라이티스 중에 로발하게 오는 경우에도 이렇게 이 메스처럼 솔리드 메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던 거 아시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상 양상 환자가 보상된 임상 양상에 가지고 좀 감별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 요거는 첫 번째 9월 5일 강의에서 이승희 원장님이 그 피타 로블레이션 케이스를 보여주고 좀 비전형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고 전형적인 사진에서도 좀 가져갔습니다. 로브의 레귤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식도상에서 보이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피타 로블레이션 소견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해도 될까요? 네. 코멘트. 예. 선생님이 굉장히 정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파리시아 다이베티큐럼인데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가끔 우리 초음파를 딱 해보면 그 콜텍스와 메줄라인데 메줄라 옆에 이렇게 이제 시스틱 백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밀크하고 칼슘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밀크하고 칼슘이 있는 시스틱 백면이 그 메줄라 옆에 있으면 혹시 칼리시알 다이베티큐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파라펠빅 시스템, 페리펠빅 시스템 용어가 우리말로 다 방신으로 낭중이죠. 근데 이제 좀 은깨가에 구별하지만 파라펠빅 시스템은 그 신우주의 림파틱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그게 중심맥고 복합체의 멀티플한 일레귤럴 쉐이프의 아네코의 병변이 보통 바이라테랄로 많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파라펠빅 시스템, 우리말도 방신으로 낭비고 또 하나는 이제 페리펠빅 시스템, 요거는 신우주의 리날 시스트가 겹쳐져가지고 중심맥고 복합체의 시스틱 병변으로 보이죠. 그거는 페리펠빅 시스템으로 그 보통 보이는데 사실 뭐 파라나 페리는 우리말 번역 모조리 다 방신으로 낭종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파라펠빅 시스템 하면 림파틱 닥터 딜라테이션을 불러생겼습니다. 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그 아까 그 저 이날셜시하고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인데 저도 기업 초기에 이제 종파고 처음 초기에 우리 병원에 이제 리날 메스가 왔어요. 그래가 보니까 리날 셀시에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총파에 리날 셀시 인플레이션을 붙여가지고 영상의학과 보냈더니 여기서 제일 유명한 영상의학과인데 기억하세요. 보시더니 이제 리날 셀시에 있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뭐 내 날씨 역시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또 이제 한 대학병원에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영상의학하고 내가 봐보더니 그냥 더 이상 허더 스타일이 안 하고 수술을 네프렉토미로 했거든요. 네프렉토미 했는데 이제 NGO만 해봤다 이거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그 동생이 경북에 나오고 수원에서 내과 개원을 하고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제가 미안하다고 선생님하고 다 보내줬더니 뭐 선배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 내가 봐도 미날시어치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진단에 나온 애들과 기가 막히는 영상의학과에 가져오고 이게 왜 저 리날시엘시에 보더니 아니 내가 리날시엘시에를 진단해서 이거 엔지오 마이오 라이폼 아니에요. 자기가 진단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의학에서도 헷갈하는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옛날에 또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그 영상의학과 뭐 유명한 선생인데 근데 이제 뭡니까 사이로이드인데 멀쩡한 걸 갖다가 미나이나 파피러리 캔서로 워드를 리딩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내가 왜 파피러리 캔서로 리딩을 쳤는지 모르겠다. 그게 그 당시에는 유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가끔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너무 인프레셔를 강력하게 줘버리면 그걸로 다 따라가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레전드 할 때도 응급실에 1년차가 처음 퍼스트 다이그노시스를 잘못하면 엉뚱한 파테가 계속 헤매고 나중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스트 같은 거, 하이퍼에코스라는 게 많아요. 그 스페시피케이션 보면 아이소에코이나 하이퍼에코스라는 게 나오는 것도 아주 있다는 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필리드 컴포넌트가 없는데 시스트 자체만으로 아이소에코이나 하이퍼에코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게 그 이제 내부에 뭐 해몰리지 같은 게 있거나 인펙션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생긴 거는 그렇게 예,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또 모유도 같이 조금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플 시스템인데 이제 카테고리로 나눈다면은 뭐 2F나 3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단순 초음파로 그냥 그레이 스케일로 판별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CUS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렇게 내용처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 양상하고 뭐 만약에 그래도 조금 힘들어서 보면은 CT나 더 추가 검사를 그래도 구매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도스네 클래시피케이션이 시티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예. 주관적인 거고 이제 스터디나 이런 걸 기초해서 생긴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만드는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저번 최근 논문인 것 같은데 2017년도 2018년도 이게 초음파 특징에 따라서 남는 거나 여기 내용들이 이제 예. 어느 정도 텐센스 아, 그거까지는 잘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EFS, UMP에서 뭐 그 교육자유로 해서 이렇게 좀 CUS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권유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뭐 그래서 계속밖에는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2F는 뭐 노드라 클래시피케이션 3는 딕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뭐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예. 원래 처음에는 2F가 없었습니다. 2F가 없었는데 예. 이제 다 3로 잡아서 수술을 너무 하니까 비단위는 많이 나오니까 2F라는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뭐 주관적인 그런 건데 여기서는 좀 약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 놓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뭐 100% 이해는 못했습니다. 조계 원장님 계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위치 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전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클래스 2가 아니면은 조금 더 유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까지는 저희가 좀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C나 세트미 몇 개 있다면은 뭐 무시해도 되겠지만은 그 이상의 단계라면은 뭐 추가 검사를 하거나 꼭 쇼트 팔로우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저도 몇 가지 코멘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울트라사운드 클래시피케이션 얘기 좀 그게 그 조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CT하고 이걸 같이 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CT 베이스드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거든요. 인핸스 패턴을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감별해야 될 것은 2F하고 2F 이상 그러니까 3하고 4는 거의 뭐 수술해야 돼 거의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니까 3하고 4 차이는 솔리드 매스가 있느냐 없냐 그 차이거든요. 솔리드 매스가 있고 안에 시스템이 있으면 4고 2F하고 3 차이는 이것은 그레이 스케일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인핸스 패턴이 많이 아까 코멘트 있었지만 3는 안쪽에 칼시피케이션이나 시크월이 있거나 셉툼이 두꺼워졌는데 그쪽에 인핸스 CT나 CUS를 해서 인핸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포션의 인핸스는 솔리드 매스가 인핸스되는 건 포고 3는 셉툼이나 뉴럴 디크링, 뉴럴 월 뭐 시스트 쪽으로 그 월 쪽으로나 이쪽에 다 인핸스가 되는 것이 3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총파로서 감별이 안 됩니다. 안 돼서 2F 이상 되면 계속 바로 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C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는 했는데 결국 요점은 제일 많은 것이 클레셀 타입이니까 다른 엔조 마이오 라이퍼나 다른 디자인하고 차이가 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야마 세 개. 아시죠?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바깥쪽 인필트레이션을 하니까 바깥쪽에 페리투머랄 림이 있습니다. RACC 때 림이 있는 것처럼. 이 할포이크 림이 있고 그 다음에 네크로시스 같은 게 잘 되니까 아무리 시스틱 리전이 정반대로 멀티플한 시스틱 리전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인트라 리전의 칼시피케이션 그 세 가지가 있으면 RCC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케이스 넘어가겠습니다.